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50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장 공사에서 먼저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가 수경성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경성 재료의 특징은 경화가 빠르고 강도가 큽니다. 그런데 시공에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를 모두 고르세요.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 수경성 재료는 자 단어 재료 중에 석고나 시멘트란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기경성 재료다. 예를 들어서 흙질 안 들어가죠.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해반주 뭐 이런 것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미장 공사의 품질 요구 조건이 되시면 먼저 요철이나 어긋남이나 균열은 없어야 돼요. 균열은 없어야 됩니다. 균열 폭이 일정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언급됐죠. 그리고 마감면의 평활도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서 마감면은 정벌 바른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감면이라는 것은 정벌 바른면을 마감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마감면은 정벌 바른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부착, 접착 강도를 유지해야 돼요. 자, 부착 강도가 안 나오면요. 이 무엇이다? 미장이 박락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편리한 유지관리성이 보장돼야 돼. 유지관리가 쉬워야지 어려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미장 발음을 지지하는 필요와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공상 뭐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여러 번 나눠서 하라.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2주 정도 방치해서 균열이 발생하면 그것을 덧먹임하고 나서 재벌 발음하고 재벌 발음하고 나서도 일반적으로 2주 이상 방치해서 우리가 생기면 교수해주고 이제 덧먹임하고 나서 우리가 정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박락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해서 바르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정벌 바른면인 마감면만 평활하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같은 재료가 연속되니까 거칠게 처리해야 돼요. 바탕면이든 초벌 바른면이든 뭐 고름질면이든 재벌 바른면이든 다 거칠게 가야지 부착력이 좋아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공사하는 게 기본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실내는 천장하고 벽, 바닥 순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벽도 옥상 난간에서 지층으로 공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벽, 기둥 등의 모서리를 보호하게 해서 뭐 벽이나 기둥의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는 철물을 코너 비드라고 칭합니다. 간략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뒤판 끝부분에는 우리가 논설립을 설치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용어 정리에서 라스 먹임. 자, 메탈 라스나 와이어 라스. 이 라스를 설치해 주는 것이 사실 부착 강도를 부착력을 확보하는 거죠. 메탈 라스나 와이어 라스를 갖다가 미장 바탕에 대어주면 이게 미장 바탕용 철물이에요. 미장 바탕용 철물로서 자 이걸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균열 방지 효과도 있겠죠. 균열 방지 효과도 있지만 자 이게 있으면서 부착력 부착 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부착 강도 확보가 됩니다. 부착력이 잘 안 떨어져요. 부착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부착력. 그래서 이 바탕에 대어주고 바르면 우리가 바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름질은 바름 두께는 막 두꺼울 때 또는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자 초벌 바르미에
자, 발라붙여주는 것을 고름지역에서 명심하세요. 촛불 발음에 발라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덧먹임 개념은, 자, 이제, 균열이나 염부나 이런 틈새가 심하면 그것을, 밀어넣어서 떼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수해주는 거죠. 밀어넣어서 떼어주는 것. 결과적으로 보수해주는 거죠. 이것이 덧먹임 개념이 됩니다. 자, 마감 두께는 발음층 전체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라스나 쫄대 바탕일 때그 바탕 먹임 두께는 제외가 된다. 포함 여부를 잘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바탕 먹임 두께는 제외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미장 두께는 각 미장층별로 붙임 면적의 평균 발음 두께, 최소가 아니에요. 최대나. 그래서 평균 발음 두께가 미장 두께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배합 및 비빔에서 재료의 배합은, 자, 우리가 바탕에 가까운 발음층일수록 부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 정리를 하고, 바탕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촛불 발음이겠죠? 촛불 발음 내지 라스를 설치해주면 촛불 발음 내지 아니면 라스 먹임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고 나서 보통 발음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게 된다? 고름질의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하면 고름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름질하고 나서 2주 이상 방치를 합니다. 보양 제발 안 해줘요. 촛불 발음을, 이게 없을 수도 있죠. 바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방치를 하면, 균열이 발생하겠죠. 균열이나, 자, 이런 게 틈새가 생기면 이것을 보수, 밀어 떼워주는 걸 해야 되겠죠. 덧먹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덧먹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벌 발음이, 두 번째 발언은 재벌 발음. 그러면 얇게 여러 번 발라야지 박락이 안 돼요.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재벌 발음하고 나서 이것을 한번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더 반복하고, 그리고 정벌 발음, 마감면을 하는 거예요. 이 정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감면이라고 하는 게, 정벌 발음면을 마감면 이렇게 쳐요. 그러면 얘는 평활해야 되는데, 평활도 유지가 돼야 돼. 이거는 평활해야 돼. 이거는 다 거칠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탕까지는 다 거칠게 해야 돼요. 이거는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해야 되죠. 부착력 좋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벌 발음이 마감면만, 이건 평활도 유지하면 돼. 얘만 평활하면 돼. 이거는 평활도가 있어야 돼. 이거는 평활해야 돼요. 이거하고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사가 전반적으로 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리 갈수록 부배합이다.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을 하라. 부배합이란 것은 시멘트 사용에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부착 강도를 확보해야 될거 아닙니까?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시멘트가 많으면 부착이 잘 돼. 부착력은 확보하는데, 자, 이거죠. 얘는 균열이 가도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배합을 하면 균열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균열 생기면 덧먹임 해주고 재벌 발음하니까 관계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빈배합으로 처리를 하자는 게, 그래서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합제와, 이제 결합제가 대표 시멘트가 많죠. 그래서 골재 및 혼합제의 배합비는, 그래서 골재하고 혼합제, 자, I자, J자 다 재료제자죠. 그래서 이 제가 들어가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용적비로 하면 된다. 결합제에 대해서 용적비로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혼합제, 의자, 약품제자입니다. 약품제자나 알료라든지 해초불, 해초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질량비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질량비. 그래서 혼돈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의 비밀에서 분말상 입자 모양의 재료는 건비빈 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에, 그 시멘트는 가루잖아요. 이게 분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비비, 시멘트하고 모래만 건비비 해놓고 사용시 물을 비워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액체상태 혼화제 미리 물과 섞여주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 6번입니다. 압송 뿜칠기계를 사용하는 재료는 비비면 반드시 기계 비빔을 해야 돼요. 얘는 반드시 뿜칠기계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손비면 돼. 이거는 기계 비빔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제 이 바탕을 점검하자는 거죠. 이 바탕 점검. 그래서 바탕 점검 및 초정적인 측면은 자, 이제 콘크리트 등의 표면 경화 분량이 두께가 2mm다. 자, 바탕이 경화 분량이 2mm 이하일 때 분량 개념이 자, 2mm 이하가 될 때는 2mm 이하일 때는 브러쉬로 자 이제 그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 브러쉬로 불량 부분 제거해 주라. 2mm 이하일 때는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라는 겁니다. 브러쉬로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철로 된 거죠. 세솔로 우리가 세솔로 제거를 해 주라는 겁니다. 불량 부분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탕은 발음하기 전에 잘 청소하고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거기 보시면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등에, 자, 시멘트, 모르타르 이런 거 있죠.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을 축여주고 발음 작업하면 돼요. 왠가만 수경성 재료잖아요. 수경성 재료는 바탕에 물기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 그런가 하면 바탕이 물을 흡수해버리면 수경성 재료는 부착 강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물을 축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가 나옵니다. 자, 시멘트 모르타르적인 측면에서, 자, 먼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모르타르 요철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에 2주 이상 방치하라. 그리고 표면을 거칠게 조정해 주자 이겁니다. 거칠게.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예, 시멘트 모르타르는 수경성 재료이기 때문에 미리 콘크리트 05번에 보면 콘크리트 블록 등에는 미리 물을 적셔주자. 그냥 물축임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 두께는 공사 시방세다 천장 차양은 15mm 이하로 해야 돼요. 천장 차양의 경우는 잘 박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거 해주자는 거죠. 얇게 해주자는 거. 나머지는 15mm 이상으로 하고 발음 두께는 바탕 표면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 발음 두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상 라스 먹임, 쫄대 같은 거는 먹임은 명심하세요. 포함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이때 두께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24mm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바닥이죠. 바닥이 24mm이고 그 다음에 자 바깥벽이 24mm죠. 바깥벽이 24mm이고 기타가 24mm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고 18mm가 내벽입니다. 실내벽. 내벽은 18mm 하고 그 다음에 15mm로 해야 되는 경우가 천장이나 차양 부분이죠. 천장이나 차양은 잘 박리가 되니까 더 얇게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3회 바른 공법의 기본 원칙인데 바닥은 3회 바른 공법 안 합니다. 이거는 1회 바릅니다. 이거는 1회 바름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3회 바른 공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닥은 박락이 안 되잖아요. 건물이 바닥 미장해 놓으니까 물구나무 서가 막 돌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바닥은 1회 발음하고 나머지는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재료의 비빔 운반에서는 1회 비빔량은 2시간이란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에 너무 많이 비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 비빔량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초벌 및 라스 먹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름질은 발음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는 발음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질 개념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8번 이해 발음 공법이 나오죠. 이해 발음 공법. 바탕이 심한 요철이었고 마무리 두께가 15mm 이하일 때는 이해 발음 공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벌 발음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1회 발음 공법 한 번만 발음 거죠. 평탄한 바탕면으로서 마무리 두께가 10mm 정도일 때는 우리가 1회 마무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해반주 뭐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와두고, 혹시나 해반주기에서는 거기 여물의 사용 목적, 해초풀의 사용 목적만 기억을 합시오. 여물은 균열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고, 해초풀이 부착력, 접착력 증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측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단열 모르타르가 유일하게 한번 출제가 됐던 거죠. 단열 모르타르 개념이. 그래서 단열 모르타르는 보통 이겁니다. 쉽게 단열 목적도 있고요. 열을 차단하는 목적, 뭐 옥상설 이런 데는 단열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런 데 철골 구조 같은 데 있죠. 철골 구조가 고열에 약하잖아. 그래서 내하 피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장 공법으로 이 단열 모르타르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거기 페이지 260 발음 두께가 나와요. 발음 두께는 우리가 별도의 시방이 없은 1회에 10m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공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실 거는 그 재료의 비빔에서 보시면 자 1시간 이상 된 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열 모터를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초벌 발음 나오죠. 261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이 초벌 발음은 10mm 이하로 해서 두께 10mm 이하의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기포가 생기면 잘 방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mm 이하로 해서 천천히 압력을 주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발라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262의 상단에 지붕에 바탕 단열청으로 발음할 경우는 자, 신축 줄로는 둬야 돼요. 신축 줄로는 안 두면요. 지붕에서 자, 이것이 팽창으로 균열이 생겨요. 그럼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열의 차단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줄눈을 둔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 보양에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보양은 알아둘 것 7 이상 별도로 이제 규정이 없으면 지정한 바가 없으면 7 이상 하는데 얘는 자연건조예요. 명심하세요. 자연건조. 그래서 주의할 점이 수변 보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자연건조예요. 자, 여러분들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 이런 건 수변 보양해주면 되지만 얘는 아니다. 자연건조라는 점을 기억을 해놓으시고 주의사항에서 2번에 외기온도 5도씨 이하일 땐 작업을 중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263페이지 타일공사. 타일공사에서 먼저 보시면 타일은 자 1번에 보시면 타일은 충분히 뒷굽이 붙여 있고 뒷굽이 있고 그 다음에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는 거친 것을 사용한다. 이거는 부착력 때문이죠. 자, 부착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뒷굽이 있고 유약이 발라지지 않는 걸 써야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외장용 탈은 자기 습기에 사용하고 내동에서 우선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독이질은 안 됩니다. 내장용 독이 습기 자기 쓸 수 있는데 한랭집 이 주낸 장소에 노출된 부위는 자기질 습기, 그러니까 독이질 쓰지 마라 이거죠. 바닥용은 자 유약을 바르지 않는다. 유약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유타일을 의미하는 게 무유타일 개념이고 시유타일 쓰면 안 돼요. 바닥은. 그래서 자기하고 섞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껴가지고 독이질 타일은 이거예요. 독이질은 바닥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바닥용 안 되고 외장용 안 된다는 게 외장용. 그리고 한랭지 안 돼. 한랭지 안 된다는 거야. 한랭지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독이질은. 그래서 이거는 내장용으로만 사용한다. 춥지 않는데 내장용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합시오. 그러면 동해 방지상 독이질 타일이 적합하다 하면 그 문장은 OXXA 개념이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모르타르 이제 배합을 했을 때 앞전에도 21대 시험 지문 아주 또 봐두세요. 배합은 자 금비빔하고는 3시간이다. 금비빔. 금비빔은 3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물비빔하고 나서는 1시간이 됩니다. 1시간.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용시간은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사용을 해주라 이겁니다. 무유하고 시유타일의 개념은 유약을 바르면 시유,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것을 무유타일이라고 칭합니다. 무유타일은 바닥용은 무유타일을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4페이지 타일 부칭 공법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자, 타일 부칭 공법에서는 떠붙이기 공법을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266페이지 MCR 공법 나오죠. 7번에 이 공법상 개별적으로 내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떠붙이기 공법이나 MCR 공법이 나올 수 있으니 두 가지 정확히 해두시고 자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에 붙임용 모르타를 발라가지고 한 장씩 부착하는 공법이 떠붙이기로서 떠붙이기는 외장 공법을 쓰고 있죠. 내장, 내장공사, 외장공사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 됩니다. 이때 붙임 모르타 두께 12에서 23mm에서 가장 두껍습니다. 그러면 압착 붙이기하고 이 두 가지는 비교해서 공부하시고요. 압착 붙이기 공법 줄여서 압착 공법이라고 하죠. 압착 공법. 그리고 동시 줄눈 붙이기 공법은 비교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이 동시 줄눈 붙이기 공법을 우리가 밀착 공법이라고 하죠. 밀착 붙임 또는 밀착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밀착 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압착 붙이기 공법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압착 붙이기는 기준 설정해 줄 것이 바로 이겁니다. 봐도 이렇게 압착 공법은 붙임용 모르타르 바르는 건 똑같아요. 붙임용 모르타르는 둘 다 바탕면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탕면에 바르고 둘 다 바탕면에 바르는 거예요. 바탕면에 하는 건데 이제 저거죠. 이제 압착이나 밀착 시킬 때 이제 장비가 다르죠. 얘는 망치입니다. 고망치, 나우망치로 사용해. 나우망치. 망치로 하는 거고요. 쇠망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충격 공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동 공구 이런 공구란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 공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회 붙임 면적도 차이가 있습니다. 타일을 1회 붙임 면적. 1회 붙임 면적은 얼마로 하는가? 이거는 1.2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1.5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얘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부침 시간은, 부침 시간 개념은, 이거는 15분 이내에 해야 돼요. 이것은 20분 이내에 해야 됩니다. 20분 이내에 해야 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이 두 가지 공법은 외장용 타일 부착하는 거다. 외장. 그래서 외장용에 쓸 수 있는 공법이다. 이것은 내장용은 안 됩니다. 내장용으로 쓰지 않고 외장용으로 쓰는 공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접착 부칙이 나오죠. 자, 얘는 일반적으로 유기성 접착제나 이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는 외장 공사에 쓸 수는 없습니다. 내장 공사에 쓰고요. 보통 얘는 바탕이 건조가 안 되면 타일이 다 떨어져요. 박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1주일 이상 기타 계절 2주 이상 건조를 시켜야 돼요. 바탕이 얘는 건조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이는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판형 붙이기가 됩니다. 모자이크 타일은. 모자이크 타일은 일반적으로 뭐 유니트 타일 붙이기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유니타된, 그래서 보통 300mm 하트론지에다가 이미 부착이 됐죠. 300mm, 300mm에 대해서 여기 현장에서 일일이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 부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로 이제 타일을 부착해서 딱 해놓고 종이를 딱 띄내면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해놓은 것이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는 거기 보시면 붙임 면적은 조금 넓어집니다. 얘는 2제곱미터, 얘는 1.5고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는 2제곱미터 이하로 해줘. 붙임 시간은 30분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늘어났죠. 면적이 조금, 얘는 2인데 얘는 1.5, 1.2, 2.5, 2제곱미터. 그리고 30분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면적이 좁으면 빨리 부착해야 돼요. 그만큼 타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MCR 공법 나옵니다. 그 부집에 전용 시트 부착하고, 그 다음 안에다가 타일을 비집해서 이제 콘크리트 부어내니까, 그럼 이제 그 부집 안에다가, 그 부집 있으면 안에다가 전용 시트 대놓고 미리 타일을 부착해 놓은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부어 넣으면요, 콘크리트 부어 넣으면 콘크리트 들어가면서 요철이 생겨서 타일이 박리가 안 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타일 미리 붙인다 해서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 해.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도 칭하는 거예요.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MCR 공법은 좀 정확히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266페이지에 267페이지에서 표가 나옵니다. 그럼 외장하고 내장 공법을 정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그러면 일단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 떠붙이기하고 판형붙이기예요. 공통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외장에만 쓰는 게 압착붙이기 공법, 압착붙이기 압착공법, 그리고 동시줄눈붙이기 밀착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량압착공법 있죠. 붙이기. 그리고 내장은 저거 있습니다. 낮장 붙이기하고 접착제 붙이기 있죠. 그 다음에 267페이지 보시면, 자, 타일 붙이기 일반 사항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3번에 벽체 타일 시공되면 벽체 타일 먼저 부착하고 바닥 타일 시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치장줄눈이 나옵니다. 치장줄눈은 타일 붙이고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해요. 그리고 24시간 경과 후에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서 치장줄눈 시공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탕 만들기에서 제일 짧은 게 미음이니까 미음은 지문하죠.
바탕은 물곰이 없도록 구별을 유지하되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처음에 언급되고 또 알아두시고. 근데 앞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디귿이에요. 잘라서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탕 모터로 바르는 타일 붙일 때까지 여름철은 3, 4일 이상이고, 그럼 잘라서 길게 쓸 필요가 자르면 되거든. 봄가을의 경우는 우리가 일주 이상이죠. 기간도. 이거는 왜 이 기간을 둬야 되는가? 타일의 무엇이다? 타일의 저거지 않습니까? 이게 타일을 부착하면 바탕 모르타르가 부착 강도가 안 나온 상태에 타일 부착하면 타일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부착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부착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십시오. 그리고 바탕 처리 물주기 및 청소에서는 뭐 낼 것이 디귿밖에 없거든. 디귿 우리가 낸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외장용 타일 부착할 때는 하루 전에 바탕 위에 물을 축여주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 태양열에서 이 벽면이 엄청 건조돼 있죠. 그러면 부침용 모르탈 그냥 바르면 부침용 모르탈 수분을 다 빨아들여. 그럼 부착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물을 축여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미음해 보시면 흡수성이 있는 타일은 독이질 타일이야. 이 경우는 물을 축여 사용하면 돼요. 근데 자기나 석기는 그 물축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우리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앞전 시험에 언급되는 거 또 알아두세요. 그래서, 타일 붙이는데 모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백화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의 탈락원이나, 이제, 타일 붙임물의 부착 강도 부족했죠? 여기서, 부착 강도는 저겁니다. 인장, 모르타르 인장 부착 강도를 의미하는 게, 인장 부착 강도가 보통, 시험을 해가, 보통 타일의 이제 부착력을 테스트, 부착 강도 실험화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일의 인장 부착 강도가 0.39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인장 부착 강도 부족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착 강도는 모르타르의 인장 부착 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일의 이제 접착력 실험을 할 때 600제곱미터당 한 개 하면 돼. 이 부착력, 접착력 실험을 할 때는, 타일이, 이제 접착력, 이 부착력 실험을 할 때는, 600제곱미터당 한 개 우리가 실험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타일 부착하고 나서 4주 이상 지나서, 4주 이상 지나서 실험을 해야 돼요. 4주. 기본이 4주가 됩니다. 접착력 실험은 4주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부착 강도가 부족하면 타일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타일공이 기능이 부족해서 그리고 부침 시간을 불잉해. 우리가 시간이 있었죠. 15분, 20분인데 그래서 타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이겁니다. 앞차고 무리한 시공 속도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바르고 막 두드리 시간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탕재와 타일 신축 팽창 차이에서 생길 수 있고 모르타의 충전 불충분이나 그리고 부침 후 보양이나 양생 불량으로 타일에 탈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타일에서는 이 폴리싱 타일을 간단히 알아두면 된다. 타일 종류에서 폴리싱 타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질 타일을 연마해서 만든 거야. 자기질 타일을 연마해서 만든 거야. 가공해서 연마해서 내가 만든 것이 폴리싱 타일이어서 얘는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이에요.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으로서 이 다 좋은데 단점이 뭔가 폴리싱 타일의 단점이 미끄럽다는 거예요.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사용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용에 미끄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닥용에 사용한 게 클링크 타일이야. 클링크 타일이 바닥용에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바닥용 타일이에요. 바닥용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타일은 무유 타일로 제작이 되는데, 얘는 무유 타일이 됩니다. 기본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구장의 창호 및 유리공사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